안녕하세요, 지랄발광의 니모! 그리고 승구입니다. 방구는 밖에 나가서 껴주세요. 입방구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던전스를 해볼 건데 이미 캐릭터 하나는 승구님이 테스트한다고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2인 플레이가 너무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테스트한다고 이것저것 하다가 하나 만들었어. 자, 우선 캐릭터부터 만드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들 거예요. 뭐 만들지? 난 여자가 좋아. 어? 우선 캐릭터하고 뭐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직업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이거 머머리죠? 머머리. 머머리! 선택하세요. 아, 요렇게? 그리고 나는 참여를 이렇게 하면 돼. 아, 방금 참여한 거예요? 네, 지금 참여한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하는데 여기 아래 보면은 DLC라고 써져 있지. 아, 이게 우리 저기 뭐야, 호구 에디션을 사가지고. 아, 흑구 에디션? 네, 캐릭터 두 개 더 얻을 수 있게. 그래서 흑구가 된 거예요? 어, 캐릭터 두 개를 더 주고. 아니, 능력치도 상관없다면서요? 능력치 없고. 근데 흑구가 된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DLC도 준대. 근데 만 원 더 냈습니다. 흑구? 오케이, 오케이. 자, 나는 아, 그래서 DLC. 아, 왜 멋있는 거 골라요? 똑같이 대월이 하던가. 이미 골랐어. 아! 빨리 선택해요, 그러면. 스킨 변경? 어, 좀 얘로 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머머리 형제. 오징어. 하필이면 오징어 해 아니야. 나는 풍성한데. 아, 풍성하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고 하죠. 부럽다. 마을이 불타고 있구나. 그 사악한 우민왕 보아들이 지시겠지. 굶주린 메뚜기 떼처럼 무엇이든 복종시키거나 파괴하고 있지. 우민왕? 우마왕자니. 너희 같은 영웅이 나서야 할 때야. 전형적인 딱 그 히어로물의 시작 아닌가요? 이거? 서두르렴! 너희들이 필요해! 마을 사람들은 너희들을 도와... 어, 뭐야? 어?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아, 맞아요. 겁나 좋은 거. 튜토리얼 맞아. 이제 키를 하나씩 알려줄 거예요, 얘가. 어, 잠깐만요. 아니, 뭐... 아니, 그냥 움직이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뭐 또 이상한 거 켰어. 나 뭐 안 켰어요.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왜 잠깐만. 잠깐, 공격이 뭐예요? 아씨, 어, 뭐 먹었대? 에, 물량 먹었대요. 아, 됐다, 됐다. 아, 이상한 거 켜놔가지고 내가 그거 끌라고 물량. 아, 미니맵이잖아요, 미니맵. 오, 내꺼 내꺼. 아, 왜 하나 먹어요? 내 건데. 오, 같이 이거 안 부서져? 아, 튜토리얼인데 튜토리얼 하라는 대로 좀 해. 좀비를 죽이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돈 먹어. 여기 화, 이게 네. 이 게임이 마인크래프트인데 DR을 거의 뺏긴 마인크래프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이 마인크래프트의 특성을 전혀 안 갖고 있지. 그러니까 나 그래서 이거 괜히 막 때려보고 있는 거예요. 스킨만 갖다 넣었어요. 아, 보면은 뭐 풀도 원래 벗겨야 되는데 안 벗겨짐. 그러니까요. 뭐 이거 원래는 이거 때리면 이렇게 부서져 갖고 떨어질 텐데. 아무것도 안 나. 아니, 그럼 마인크래프트처럼 뭔가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화살 하나 주워서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조준이 안 되네. 오오, 나 쏜다 쟤. 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는 활을 하나 아꼈다. 아이, 잘못 눌렀다 또. 오, 구르기가. 아, 이거요, 이거. 그거지. 네. 근데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하나 망가졌다 그랬잖아. 이 키가 망가져 있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크 소울 할 때 이거 못 구렀는데. 아, 그 다크 소울에 그게 어, 넘어온 거예요? 다크 소울 할 때 내가 이 패드로 네. 저기 우. 그거를 스파콘 좀 튀겼더니 네. 오케이, 망가졌어. 아, 그러면 샷건을 쳤더니. 아, 얼마나 샷건을 세게 쳤으면은. 그러므로 나는 회피 없는 하드코어 플레이를. 아, 나 뭐야, 내가 P1이에요? 으아! 아, 나 뭐야, 그럼 나는 지금 화살이 37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화살 먹지 마요. 내가 회피를 못하니까 내가 활병 할게. 아, 아니 원래 활병들이 회피를 하는 거죠. 승구님은 몸빵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뜻이지? 그냥 나를 위해 훌륭한 방패막이 되어라. 오. 약간 이런 야, 죽어. 그 디아에도 네. 이렇게 지역에서 그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지키기? 아, 그쵸, 그쵸. 디펜스? 디펜스 같은 게 있죠. 디아3에도 있는 건데 이 요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 뭐야? 어 우리 레벨업인데 스탯 찍을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아. 이거 위로 누르면은 이 창이 나와. 그래서 아. 여기에다가 장비별로 찍는 거라서 장비에다가 이제 Y 누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적을 마비시킬 확률이 있습니다라는 거 할 수 있고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어 잠깐만 닫아봐 나 막고 있잖아. 아! 이거 왜 먼저 가? 자 여기에서 효과 부여. 그렇게 마비, 이모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메아리 그 약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때마다 달라지네. 저번에 그냥 튜토리얼만 먼저 해봤거든. 활병할 거니까 활 강화시켜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낫지 않아요? 아마 똑같을 거야. 보너스 공격. 어 좋다. 난 이거 하겠어. 우와 나도 그럼 그거 할래. 그리고 얘는 네. 여기 스테이 낄 수가 있어. 아 위로 눌러서 일단 이거부터 끼고 Y 눌러야 돼. Y. 아 Y요? 아 이거 이렇게 누르니까 어 뭐야? 그거 봐 그 다 다르더라고. 어 다르네요? 그치? 나도 이전에 튜토리얼 할 땐 달랐는데 랜덤인가 봐. 오. 그러니까 무기별로 이게 다 다른가 봐. 아 캐릭터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가?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튜토리얼 할 땐 이 캐릭터로 했었어. 아 지금 니모 선장이 하고 있는 캐릭터로. 잠깐만 뭐가 좋을까요? 이미 부상당한 적에게 더 큰 피해 리피입니다. 내가 볼 땐 나중에 다 싹 바뀔 거니까 좀 아, 멋있는 걸로 해. 그럼 천둥이다. 아. 나는 소르야. 아 소르래. 토르. 소로? 소로? 나는 소로! XYB 그래서 저 단축키대로 이거 누르면 쓸 수 있는 거야. 아 적을 쏜다! 소르! 어 빨리 써봐요. 아니 이거 해야 돼. 아 오케이. 그러니까 X 누르면은 이제 스킬창이 그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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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쿨타임이 있어. 쿨타임이 있다고요? 자 이거 굴러야 되는데 내가 못 구르니까 뭐야 어디 원숭이 왔어요? 원숭이 왔나고? 동물 오는 게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아 괜찮은데요 나름? 근데 그건 좀 아쉽다. 응? 그 마인크래프트의 그런 시스템이 안 왔다는 거는 좀 아쉽긴 해요. 이게 초반이라 아직 뭐 판단할 순 없지만 나도 처음 할 때도 그렇고 지금 느껴도 조금 마인크래프트인가? 마인크래프트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런 그러니까요. 왜 마인크래프트 던전스라고 나왔는지 저는 잘 마인크래프트 배경을 스토리와 적 그리고 스킨을 쓰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튜토리얼이니까 네. 어차피 뭐 튜토리얼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린다고 하고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오징어 해안을 벗어나서 머머리 형제의 이야기 기대해주세요. 빠이빠이! 안녕!